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그 저는 아예 그 생각을 우리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치적인 민주주의가 한두 번 이루어졌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사회 곳곳에는 비민주 혹은 반민주가 지금도 이렇게 거의 그대로 있다. 근데 이것은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부분 겪어보신 선생님 계셔요? 시험 기간 중에 그 4시까지 근무해라. 이런 거 겪어보신 선생님. 혹시 겪어보셨어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도 그러세요? 선생님. 반은 4시. 하루는 그렇게 한다. 네. 어쨌든 뭐 근무조식으로 하루를 남게 하는 거죠. 네. 또 정상근무하는 학교 또 없습니까? 네, 아, 이 정도면 뭐 근무 여건 양호하네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거할때 열만 받으면 뒷담화꾼이 돼요. 그래서 법적인 거를 다 살핀 거예요. 보니까 우리에게는 반일연가라는 아주 훌륭한 제도가 있어요. 반일, 절반의 연가. 8시간의 절반을 연가를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일연가가 우리가 보통 25년 이상 되면 20일간 연가를 쓸수 있고 반일이면 곱하기 2죠. 40회가량 쓸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직원회의 때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연가를 40회 쓸수 있으면 그때 시험 때 쓰자. 그리고 더 이런 거할 때는 한 걸음 조금 더 원칙적으로 제시해 주는 게 좋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을 갖도록. 뭐라 그랬냐면, 반일 연가야말로, 왜 시험 때 거짓말로 연수하냐? 무슨 부별 협의회, 무슨 뭐, 과 협의회, 그거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다. 왜 거짓말하냐? 반일 연가 쓰자 그랬거든. 그랬더니, 누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까요? 교감 선생님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요. 그거 결제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 나중에 그냥 흐지부지. 아무도 그 얘기를.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그 얘기를 뻥끗도 못하는 거예요. 괜히 하자 그러면 반일연가 하자고 그러고. 구체적인 것을 해놓으면 정말 답이 여기 이런 거는 이제 책의 교재에 제가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경과된 거를